요이 오메가3가 또 이제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그렇습니다. 호두. 네? 여기 US 넘버원 또 이제 라이트 등급의 바로 그 호두입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네. 정말 브레인푸드라고 하는 호두가 또 네. 들어가 있고요. 예. 이걸 필두로 해서 호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. 그렇죠. 또 여기다 아몬드까지 네.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죠. 비타민 E라든가 이 태양의 보석이라 불리는 게 바로 아몬드 아니겠습니까? 네. 자, 아몬드도 이제 견과의 또 대표 주자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도 들어가 있고요. 캐슈넛까지 안에 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견과 또 이제 3종을 보셨죠? 여기 베리유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또 같이 들어가줘야 또 이제 맛이 더 좋아요. 그렇습니다. 예, 건 크랜베리입니다. 고소함에다가 예. 상큼한 맛까지 더하는 건 크랜베리. 비타민C가 풍부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? 네. 크랜베리만 들어가 있는 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다가 오,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는 건 블루베리까지 저희가 네. 들어가 있습니다. 우리 진짜 애도 이 블루베리 정말 네. 잘 먹더라고요. 근데 베리유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리유가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. 그렇습니다. 그것도 유일하게 아마 저 이 체리베리 들어가 있는 거 못 보셨을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예. 안토시아닌과 비타민이 풍부하다는 그 건체리 네. 타트체리라고 하는 체리가 또 들어가 그대로. 있습니다. 보시면 예. 이렇게 크기가 큰 체리로 네. 이렇게 넉넉한 체리로 들어가 네. 있다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딱 한 봉에 드시기 좋게끔 딱 담아드렸는데 네. 20g씩 딱 포장이 돼 있어요. 네. 예. 이렇게 딱 뜯어보시면 네. 오, 네. 흘려요. 흘려요. 예. 이렇게 네, 제가 밑에 다 지금 쓸게요. 예. 이렇게 해서 이제 방습제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 네. 혹시라도 한 번 더 이제 습기를 또 딱 잡아드린다는 거예요. 와, 예. 넉넉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거 먹었을 때 딱 느꼈던 게 네. 방습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. 오, 진짜 이 바삭바삭거리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소리 들리시죠? 예. 근데 또 고소한 맛에 이렇게 체리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상큼한 맛까지 더해져요. 진짜 이 체리는 계속 손이 가죠. 타트 체리잖아요. 이거 비싼 체리인데 요 체리베리가 들어가 있는 건과로 제품은 아마 홈쇼핑에서 못 보셨을 거예요. 이게 유일합니다. 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 한 접시에서 딱 드시면 되는 거고요. 네. 그리고 여기 손에 있는 것도 먹으면 예. 되겠다. 이렇게 이게 또 이제 요거트 네, 해보세요. 이렇게 딱 올리셔가지고 네. 건강한 습관이잖아요. 이렇게 아침마다 아이고. 이렇게 맛있어요. 와, 그리고 진짜 예. 아삭아삭해요. 오독오독오독. 이게 워낙에나 신선도가 좋은 그런 이 견과류들이 딱 들어가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냥 드셔도 되고요.